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저는 이 물방울 모양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7개를 구매했어요. 이거 하얀색 2개, 투명 5개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작은 버전이고 저는 큰 버전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소품을 사러 왔어요. 짠! 이렇게 지금 트리만 냅둔 상태고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이렇게 안에 철사가 있어서 구부러져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던 애들을 하나하나씩 수작업으로 한땀 한땀 다 이렇게 핀 겁니다. 여기에 전구랑 오너먼트를 다 달 거고요. 여기 선반에도 좀 더럽네. 여기 선반에도 아무튼 크리스마스 느낌 왕창 나게 꾸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키가 160인데 180이거든요 얘가. 내 정수리 여기, 얘 정수리 여기. 지금까지 모아둔 오너먼트가 엄청 많아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주소만 가려야 돼. 이 박스인데요. 포장하는 포장. 참고로 옆에 언니가 와 있어요 지금. 언니 뭐게? 궁금하지? 그거 아니야? 불 나오는 거? 불이 어디에 나와? 그 판에. 어느 판? 이거 하얀 거 뒤에. 네. 맞아. 아크릴 판에. 네. 보면은 이렇게 아크릴 판이랑 이렇게 불 킬 수 있는 이런 나무 판자 이렇게 하나가 세트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거 지금 잘 안 껴지는데 여기서 뭐가 키포인트냐면 바로 이런 보안이 딸려와요. 크리스마스니까 이런 것도 같이 오고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기본 이 씨앗트에서 제가 주문을 한 건데 이렇게 되게 예쁜 별자리부터 해서 이런 문구도 있고 그래서 원하는 도안을 이 아크릴에다가 딱 두고 그리는 거예요. 직접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스케치를 낸 그 부분으로 딱 라이팅이 켜지면 불빛이 거기로 나오는 거예요. 뭘로 그려?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게 또 이렇게 다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언니랑 같이 도안을 하나씩 골라볼게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계절을 좀 타나?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거 자체가 약간 크리스마스에 켜놓으면 크리스마스 장식 같을 것 같아. 그치 꼭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크리스마스 아니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여기 사슴이었나? 사슴 있어. 돌고래도 있다. 난 사슴이 너무 예뻤어. 손톱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손톱? 아니, 내 손톱 어차피 별거 없어.
안 조심해도 돼. 아니 아니 아크릴이 다칠까봐 하는 아. 샴푸 말고. 아, 아 오케이. 지금 여기 아크릴 뒤에다가 종이 도안 제가 고른 거를 붙여서 스카치 테이프 여기다 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이 철펜이 이렇게 딸려와요. 여기 뭐 직선 같은 데는 자를 대고 이렇게 철펜으로 기스를 살짝 내줘서 불빛이 비추면 그 기스난 대로 빛이 나오는 그런 원리를 사용한 무드등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지금 거의 1시간에 걸쳐서 끝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여기 보여요? 요런데 쪼만한데? 이런데나 이런데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해서 조금씩 뭔가 요런데? 미흡한 부분이 보이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지금 벌써 새벽 2시 15분이에요. 미쳤어. 이렇게 보면은 사슴 모양이 딱 나오죠. 이렇게 안 비치게 보면 이게 온오프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 둘 셋 짠. 미흡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예쁘죠? 너무 예쁜데? 얘가 지문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안경 닦기 같은 걸로 한번 싹 닦아줘야겠어. 이렇게 하면 뭔가 나의 정성도 들어간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되겠죠? 언니 나 이거 다 했어. 볼래? 내가 점수를 매기자면 100점 만점에 한 90점. 근데 사실 이런 보안이 있으면 100점으로 해야 되잖아. 아 근데 고르는 게 약간 어려워. 어려워. 저 쉽지 않아. 하나 둘 셋 따란. 예뻐? 100점인데? 100점이야? 자, 아니 일로 가까이 와봐. 요런데 불꽃만이라고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따란땅 따란땅. 아무튼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나 더 해봤는데 이게 조금 힘들다는 거 빼고는 추천할 만해요. 선물로도 좋고 방에 좀 분위기를 바꿀 때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의 팁은 너무 복잡한 거를 고르지 않는 거? 그럼 진짜 손목이 나갈 수도 있어요. 한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직선이 많은 거, 곡선보다. 귤잼을 만들 건데 집에 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다 먹고 남은 잼통을 안 버리고 있어서 이거를 재활용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소독을 하기 위해 이렇게 큰 냄비에 물을 받고 병을 한번 소독을 시켜줄게요. 여기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병을 투하 이렇게 소독을 한 10분 정도 시켜줍니다. 먼저 저는 상태가 아주 100% 좋지는 않은 약간 상체기가 있는 애들도 괜찮거든요. 그런 애들을 모조리 깔 거예요. 얘는 크기가 제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되게 작은 귤이라서 저는 한 10개 정도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핸드 블렌더로 갈아줄 건데요. 저는 약간 건더기가 씹히는 게 좋아서 100% 갈진 않고 한 70% 정도 갈려고요.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흰 색깔 요거는 빼주는 게 좋아요, 거품은. 요거를 다 걷어낼게요. 70, 80% 정도 갈면은 건더기가 요 정도 보여요. 전 이 상태로 물에 졸일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다 부어줄게요. 자일로스 설탕
원래는 엄청 많이 넣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단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가득 하나 하고 한 반 정도 넣을 거예요. 중불로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된대요. 그럼 레몬 하나를 반으로 썰어서 즙을 내줄 거예요. 깨끗이 씻었어요. 여기에다가 남김없이 아주 다 갈아줍니다. 여기다 따르면 한 스푼 완성! 근데 진짜 많이 졸아서 아 두통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잼이 다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찬물에다가 얘를 조금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딱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뭉쳐있는 요 정도의 점성이면은 다 된 거래요. 이거를 너무 많이 졸이면 나중에 딱딱해져서 먹기가 오히려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됐을 때 넣어줄게요. 얘를 흘리면 안 되는데 가생이 안 묻게 숟가락으로 끈적끈적해질까봐.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고 반통 정도 나왔어요. 이게 제가 산 것들인데 유리병을 요걸로 이제 천으로 한번 덮고 이런 노끈이나 아니면 제가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이런 끈들도 샀거든요. 요걸로 한번 데코를 해볼게요. 요거를 이제 이 위에 이렇게 감싸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요렇게 생긴 끈을 여기에다가 감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요. 위에는 이거를 두고 여기 노끈으로 얘를 묶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완성! 아 이런 거는 연말 선물로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동그라미 위에 천을 붙여줬는데요. 이제 이거 벨벳 끈을 여기에다가 테두리를 싹 둘러서 크리스마스 느낌이 더 나게 꾸며볼게요. 이렇게 하면 테이프도 안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꾸며서 주면은 완전 크리스마스 선물 대용으로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크리스마스 기분 냈다 생각하고 먹으려고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포장 완성.